2시 47분 재월당. 재월당 뒤에는 감나무. 재월당에서 잠시 시간을 보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내려보겠습니다. 야야야야야. 이런 곳은 이제 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아주 오래 구경할 수도 있고 금방 구경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여기 아까 뭐였더라? 광 뭔데? 여기 이제 재월당. 정말 화려하지 않고 심플한. 네. 정말 심플한. 네. 지금이니까 이제 이렇게 정돈되고 해서 그럴싸하게 보이는 거지. 옛날에는 그야말로 자연 그대로였겠죠. 모과라구나, 모과. 네. 모과입니다, 모과. 모과가 떨어졌네, 이렇게. 모과. 수세미, 모과. 뭐, 보통은 이제, 예, 특히 서울 같은 데서는 일상적으로 보기 힘든. 예, 이 대나무도, 뭐, 대나무 자체는 그렇게 뭐, 예, 낯설진 않지만, 이제 이렇게 큰 대나무들, 또 대나무 숲은 서울에서는 또 웬만하면, 예. 그, 중북부 지방에서는 이제 세죽이 많지, 이렇게 큰 대나무는 안 자라는 것 같더라고요. 예, 세죽. 예, 세죽. 예. 자, 요 정자로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두 개로만 본다면은 이제 방은 조그맣게 두 칸밖에 없는 거죠. 여기 한 칸, 여기 한 칸. 예.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는 이제 일상 주거시설은 아니었다는 느낌이 들죠. 예. 저 건너편에 뭐 옛날부터 뭐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좋습니다. 네. 그 저같이 이제 대중교통으로 오는 경우에는 시간 낭비가 극심했긴 했지만 뭐 충분히 보상이 되네요. 오늘 뭐 이런 거라도 와서 봤어요. 보니까 이제 하루가 그나마 뜨지 않았다는 것이지 이것까지 안 봤으면 싶네요. 아까 광 뭐였는데 여기는 이제 한글 현판이 달려있네. 광풍각, 광풍각, 광풍각 중수기문. 귀나 부는 쉽게 없어져도 이름과 덕방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하니. 에이고, 그래도 귀부가 좋죠. 귀부가 지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광풍각이구나, 광풍각. 제가 이제 촬영 기술이 좀 부족해서요. 광풍각. 이거 규모는 크지. 규모는 크지 않으나. 규모는 크지 않으나 제법 참 이 잠옷 제법 잠옷. 잠시